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. 학교 역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. 학교들과 학부모, 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대, 초학습 시대가 온다? 초학습? 초학습. 이 시기를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학습 격차가 오히려 극도로 벌어질 수도 있고. 아주 심각합니다. 이 교육 격차가 이렇게 계속 심각하게 되면 전 세계 대학이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. 학교가 꼭 필요할까? 교사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? 정말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? 에듀테크가 교육을 엄청나게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고 있죠. 어머어머. 시대의 변곡점에 딱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?